예, 하다가 보면 가끔 저 소리하다가 박 삐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서로 딱 매압을잖아. 사실 호흡이 어느 정도냐면 너무 감사한 게 고등학교 때도 정말 큰 제가 기댈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남도고함 갔을 때도 아무래도 공부 시간이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짰다 보니까 목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콤비를 해야 될 무대가 많아요. 그러면 형님한테 형님 오늘 목이 안 좋아요라고 말을 안 하는데 노래를 딱 시작해 보면 제가 목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제가 지르는 부분을 알아서 치고 들어와 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대서만 갔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들이 길어서 그거는 이제 장점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정말 이런 거 불편하다. 서로. 서로 이제 불편한 거는 제 와이프를 형님하고 밥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요? 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의 과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큰일 납니다. 네. 네.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네. 이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문화부, 국방부 찍고 법무부를 가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나의 과거를 와이프에 알리지 말라. 그렇죠. 보장을 들고 네. 법무부 소속으로도 가고요. 너무 그 생활을 다 하니까. 네. 네. 너무 잘 알아요. 예. 저희가 한번 풀면 궁금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궁금하다. 궁금하게. 네. 예. 실세, 오늘 실세. 이거 끝나고 네. 따로 뒤풀이를 가야겠네. 그래요. 밝히진 않겠지만 여기 나오셨던 분도 있어요. 아, 그럼 삐 처리할게요. 자, 우리 피디님 삐 처리해주세요. 지금 저 누구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이거 하시는 저 누구랑 같이 나오셨던 분이 저랑 학교 선배셨거든요. 아하. 네. 같이 나온 양반. 네, 같이 나오셨던 양반. 뭔지 알겠다. 대학 때 제가 그분에게서 좀 기거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옆골목에서는 제가 또 다른 그 또 어떤 분하고 예, 기거를 했었고 예.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만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창문 하나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됐어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밤에 만난 거 말고 공통적으로 자주 만난 게 이제 남도 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배역을 서로 막 맡고 역할을 맡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배역이 참 잘 어울려요 서로에게? 난 넓어 이런 거. 그렇죠. 넓은 그러니까 딱 보시다시피 네. 그대로 저희가 국악원에서도 그렇게 배역을 네. 맡아요. 이도령. 변학도. 변학도. 네, 네. 변학도. 놀부. 흥부. 토끼. 토끼. 자라. 네. 아 토끼 자라. 네. 아 이렇게. 네네. 엽기 토끼. 엽기 토끼. 그러면 이제 뭐 창작 공연 같은 거 할 때 아 나 저 배역은 내가 조금 탐났었는데. 제가 한번 질투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에 그 예술제가 이름이 목멱제인데 목멱제에서 창과 관현악을 하는데 이도령을 뽑힌 거예요. 같이 오디션을 봤는데 기분 나쁘네. 예. 그리고 저보러 북을 치라는 거예요. 북을 학교에 남자라고 꼴랑 둘인데. 둘인데. 북을 치네. 네. 그래서 그때 이도령을 했었고 저는 북을 쳤었어요. 그때는 진짜 조금 어린 마음에 좀 그랬죠. 알았어? 지금 전 전혀 몰랐던 게 사실 그 공연이 끝나고 강남역을 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빨리 공연이 끝나야 피크 타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몰랐죠. 네, 그러셨을 수도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혔었는데 졸업 앨범이 딱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학생 그 학년의 활동 사진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제가 북치는 사진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서 찢어버렸어요. 와, 뒤끝 진짜 이 얘기는 저희가 같이 뭐 여기저기 활동 많이 아마 처음 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강기로님이 작년이죠. 네. 남원 춘향제에서 네. 대통령상 타신 거. 네, 네. 자 이거는 축하해드려. 대통령상을 적벽가로 타버렸습니다. 적벽가로 하셨구나. 네. 아니 후배 1년 후배신데 먼저 이렇게 타셔버렸네. 그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그거는. 예, 왜냐면 이제 저는 학업을 좀 더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석사도 하고 지금 박사 예 종합점 끝나가지고 이제 곧 수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계속 학업을 하느라고 사실 대회는 사실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강기론 씨는 몇 년 전부터
대회를 계속 도전을 했고 계속 그 노력을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전혀 뭐 질투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축하하죠. 응원을 큰 응원해 주시고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잘했다. 대통령상보다 고등학교 때 북 잡은 것이 구해난다 지금 인생의 가장 큰 네? 이렇게 이간질 하시네요. 그거 목표로 하고 그냥 그때는 딱 열심히 사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목표였고 저는 소리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저는 사실 상 받은 바로 다다음 날 선생님께 레슨을 갔거든요. 오. 그리고 상 받은 다다음 날 레슨을 가서 선생님 제가 세 달 후에 완창을 하겠습니다. 완창 발표 날짜를 잡아서 올 3월에 완창 발표를 했어요. 오.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상은 그냥 하나의 계기 그냥 과정이죠. 제가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 춘향대에서 대상을 타셨잖아요. 네. 부모님이 지금 이제 남원에 계시잖아요. 네. 진짜 큰 효도 하셨네. 너무 좋아요. 고향에 말하자면 플래카드 걸렸을 거 아닙니까? 아, 걸렸고. 남원의 아들! 늪에 빠진 내 아들이 돌아왔다. 늪에 빠졌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춘향제를 선택했던 이유가 어려서부터 예전에는 꽃차를 타고 선생님들이 남원 시내를 행렬을 했어요. 대상 탄 대상을 타면 퍼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월정에서 항상 선생님들이 상 받는 걸 아기 때부터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 나갔을 때 본선에 올라가서 만월정에 올라가서 본선을 했는데 그때는 3등을 했었는데 전 1등 한 것보다 더 좋았어요. 내가 만월정에 다시 섰구나. 내가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드디어 이제 잡고 밀고 가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소리의 길을 우리 큰 효도 하셨어. 우리 정승 씨도 도전은 했으나 작년에 예 했었는데 네. 예 제가 부족해서 3등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도전할 예정이고요. 예. 앞으로 쭉 될 때까지 저는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막 박사 이렇게 공부 쪽에 네. 이런 쪽에 또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계기가요. 이제 국악원을 딱 입사를 했는데 이제 여러 연수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교원 연수도 있고 네. 공무원 연수도 있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강사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됐었어요. 예. 특히 또 교원분들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를 보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설명을 못 해주는 게 제가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게 좀 창피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전을 해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이제 하게 되고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저게요. 효학반이란 말이 있어요. 가르칠 효자인데 배울 학자고 가르치는 것이 내 학업의 절반이라 그랬어요. 네, 교학상장이거든. 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규론 씨는 그러면 어때요? 형님한테 아 저때 아 형님 저거는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없어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 캐릭터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서로 캐릭터가 워낙 확실해. 아직까지 예, 예. 저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예. 부딪히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거죠. 선생의 연기예요. 뭐 네. 제가 주인공을 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주인공을 하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 나이로는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고 형님은 보통 주인공을 많이 하시면 다 그 정상적인 나이에 그 정극. 저희가 할아버지일 때 저는 아들이었고 주인공을 하면. 네. 뭐 할아버지, 뭐 호랑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임에 이 두 분이 또 콤비로 하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이. 네네네. 창극 비슷하게 저희가 좀 네. 요청을 좀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수군가, 수군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오 별주부 세상은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오, 그러면 어서 급히 토끼를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좌우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신의 날 토끼를 내워 쌀지 진앙말리 장성사드 사냥 싸우게 마초사드 처음에 놀랐다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떠오르며 아이고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오 그러면 더욱 좋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약계장도 좋거니와 이 가를 내어 오게탕 데려먹고 니 껍질을 벗겨내어 찰량 무서 깔게 되면 허열 내종 혈담에는 만병 회춘의 명약이다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그러면 나 개도 아니고 송아지요 저같으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아 뒤피죽 살찐다니 양액과 천욕공탄 후박 없이 나나 먹고 니뿔 빼어 활도 메고 니가 죽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 오줌은 걸음을 하니 버릴 끝 없나니라 이 송아지를 보라가지야 아이고 그러면 나 아이고 아니고 망하지요 뚜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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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 되면은 더욱 좋다 성함모 후관족이라 요단항장 천리마로다 연암의 500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모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 발그란 주장대로 꼭 찔러 들어 할일 없어 해라 대랑 기다려 왔다 이놈 별주부야 와야 나 탄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허, 그거 수궁나며라고 하는 것이다 그거 수궁나며는 원래 이렇게 생 오, 그러더니라 왔다이 급산을 마칠 놈은 하며 두 번만 타거들면 홍두리 뼈도 안남 손님 영덕전 노른뜰에 동댕이 쳐 예 토끼 잡아드렸소 와 찍어 찍어 괜찮으신가요? 이거는 우리 국악방송만 나올 게 아니라 저 개그 프로에 나가셔야겠는데 아이고 수궁에서 어? 연락 주시오 진짜 많은 기획자분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요것은 맛백이에요? 아니 1부 이제 2부 또 있어요? 또 있지 전생에 이렇게 죽일 놈 살릴 놈이 돼버렸으니까 후생에 만나 사랑하러 노리는 쓰고 사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 이거 좀 좋은 거야 또 얼른 쓰고 이해춘양아 우리 정담도 하여보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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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 되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월 따르르르르 부엇이론 발라버리고 붉은 점 읍복당 방간 진술로 먹으랴 되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되냐 강동지지루지하니 배가지 단참에 먹으랴 되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철이 가거라 뒤태를 보야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끄두서라 이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토련님을 업고 보니 조을 헛자절로 나풍차야 그 몰아라 탐화봉엽이 조을시고 소상 동정 칠백일상을 보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둥둥둥